가격과 인간의 메커니즘을 행동 경제학의 주류로 이끈 화제자. 가격이 인간의 행복과 신앙, 생명까지 통제한다는 사실을 입증해낸 독보적인 역작. 우리가 매 순간 뭔가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숨겨진 비밀. 9.11 테러 희생자 보상기금을 둘러싼 생명에도 가격이 있다는 불편한 현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노동시장에서 매겨지는 임금의 결정 요인.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원 플러스 원 공짜 선물에 숨겨진 가격의 함정. 이 책은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밝히고 그 가격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물건의 가격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가격이란 게 꼭 우리의 구매 양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가격이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격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저자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게 있다면 사람의 목숨 아닐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사람의 생명도 가격으로 매길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된 생명에 대한 가격 책정 문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2001년 9.11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 미국 의회는 희생자 가족의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에 기초한 엄격한 보상 지급 기준을 설정했다.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사망한 근로자가 받고 있던 임금을 기준으로 사망자의 연령과 배우자의 여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액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금융회사 켄톤 피츠제럴드의 임원이 받는 수백만 달러의 급여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페루 출신 불법 이민자 희생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연봉이 400만 달러 이상인 8명에 대해서는 640만 달러가 지급된 반면에 최저가격의 희생자는 25만 달러로 평가됐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됐는데 남성 희생자 가족들이 받게 될 보상금보다 37%나 낮았다. 이 책에서는 노동의 정당한 가격이 과거 노예 제도를 자유 노동 시장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의 가격,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임금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영위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임금의 차이를 결정짓는 그 조건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일터는 자유 경쟁을 지향하고 성공에 대한 보상도 크기 때문에 임금 격차 또한 막대하다. 2011년 메이저리그 구단 뉴욕 양키스의 평균 연봉은 654만 달러로 가장 낮은 캔자스 시티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2010년 국내 100대 기업 CEO의 연봉은 평균 17억 원으로 부장급 이하 평직원의 평균 연봉이 약 6,5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28배나 높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기술과 결합한 최고 인재의 노동 생산성이 그보다 못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고 임금에서도 그 이상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만 이 논리가 CEO와 평사원의 임금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론도 있다.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유래한 금언 중 하나가 바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인데요. 흔히 술집이나 가게에서 단골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공짜 술이나 음식이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이미 지불한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홀리게 만드는 공짜라는 말 속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어떤 경제체제에도 공짜 시스템에 기반을 둘 수는 없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때로는 숨겨진 대가가 더 비싼 경우도 있다. MIT에서 실시한 한 실험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달러짜리 아마존 기프트카드를 1달러에 구매하거나 2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8달러에 구매하라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후자를 택했다. 전자보다 후자가 3달러에 초과 이득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카드의 가격을 각각 1달러씩 낮춰서 부르자 놀랍게도 전원이 10달러짜리의 기프트카드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전자는 완전히 공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무상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설명할 수도 있다. 공짜에도 가격이 있고 공짜로 제공할 경우 과잉 소비가 된다는 이러한 논리는 복지 제도를 비판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사실 공짜가 주는 환상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죠. 공짜가 주는 개념은 우리가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쓰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격의 함정과 비밀. 이러한 가격은 특정한 경제사회에서 어떠한 중요한 신호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가격의 과잉, 버블에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주택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믿었던 미국인들은 너도나도 집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다. 당시 미국인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하지만 이 모기지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의향은 있었으나 빌리는 사람들의 상환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다. 폭등하는 주택가격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게 만들었다. 70%까지 폭등했던 주택가격은 2006년 정점에서 2009년 바닥을 칠 때까지 주택가격의 3분의 1이 하락했다. 이러한 가격 거품은 주택의 실제 가치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는 상관이 없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촉발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에 의해 정해진 가격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격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가격이 보내오는 신호에 따라 결정하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9.12 사태의 보상금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CEO와 평사원의 임금 격차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경제적인 논리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